뭐라 졸린데 방송은 보고 싶고 미치겠다. 주무세요. 다시 보기도 남고. 우리 방에서 또 졸리다가 이제 자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방에서 되게 귀엽게 불러.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러 가세요. 11시 정도 됐는데 이제 졸려서 자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 저희 방에서는 이제 애송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귀엽게.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손가락, 자러 가셔도 손가락, 되겠습니다.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글 뭐 갈까? 니달리. 니달리? 예언자세요? 야, 솔직히 니달리면은 리신 하는 게 맞는데. 리신 녹턴? 아니 녹턴도 아 나 리신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녹턴 부금 틀고 리신 해야겠다. 오케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족하고 해물파전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날쌘돌이들이 많으니까 빨간 걸로 가보겠어요. 가자. 오. 아, 이것이 바로 이즈리의 큐보다 빠른 리신의 주먹. 그러니까 눌러놓고 잠수 탔나? 도란검 산 거 보면 내가 봤자 트롤은 아니거든? 아이고, 제가 봤을 때 니달리가 아래쪽 바위에 갈 확률이 높거든요? 저랑 안 싸우고. 어, 뭐야? 어? 3분 넘었는데? 저도 레드가 왜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는데 잡았다. 나이스. 탑 살았다. 나이스. 무조건 잡아야 돼. 풀 썼어. 당했습니다. 천천히 잡으면 돼. W 리셋 됐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이 순간. 스타 아직 풀 없고. 스타 한 번 더 가진 게 좋아요. 보니까 이거 지금 이거 와드 안 해놨거든. 좀 이따가 오니까 여기 들렸다가. 내가 해결하겠어. 어? 또 위험한 동선이긴 해요 지금. 니달리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W가 또 야 이걸 와? 나이스. 또. 아! 아 이걸 못 줬네. 라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케일립이 좀 한숨 놓으셨을 거야. 바텀도 한번 가주긴 해야 돼. 근데 바텀도 해물영 왜 잘하고 있어? 유튜브랑은 다르네. 저는 저 유튜브를 흑역사 앨범으로 사용합니다. 못한 것만 올려요 반성하기 위해서. 어쩐지 흑역사였구나. 바텀이 지금 좀 지고 있잖아. 이럴 때는 갱을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용을 챙기는 거야. 일단 바텀이 주도권인데 용을 챙긴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크거든요. 어차피 적쪽으로 용이 먹힐 거기 때문에. 나이스. 그럼 나이스죠. 이러면 제가 먹어야 될 거는 전령밖에 남지 않았죠. 갑니다. 점프 뛰는 것까지 한번 보고. 점프 뛰면 자, 이거는 각은 안 나와요 지금. 근데 궁 큐 맞히면 각 나오죠. 딱히 궁 안 쓰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적 레드 50초기 때문에 바이게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블루. 아 바이게가 없구나. 한번 올라가야겠다. 한번 뒷무빙 치겠죠? 나이스. 이런 식으로 살았어. 아 까비. 아 피가 너무 없는 상태로 갔다. 그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번 더 가야 돼. 내가 저거 케일 좀 말리게 만들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번 더 가야 돼요. 니달리랑 싸웠구나. 꼬맹이 녀석. 이걸 갱 안아준다고 니달리랑 반목해서 니달리 위치를 세탁의 이전이냐? 이걸 니달리 위치를 이걸 안 내? 자식 이거 또 간다. 또 가서 완전히 서로 헤어지게 해야겠어. 전 레드 나왔거든요. 삼거리 와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로 단련한 주먹이요. 어, 니달리 저거 먹으니까 칼날불이 공격력이 꽤 세요. 그렇기 때문에 니달리가 좀 에너지가 달 수가 있어. 마무리 짓고 지금 아칼리 오고 있거든요. 살짝 여기서 기다립니다. 집에 가는 척하면 살짝 기다릴게요. 아칼리 안 오는 거 보니까 집에 갔나봐. 지금 전령을 왜 하냐면 용이 좀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전령을 지금 먹어놔야 내가 오브젝트 컨트롤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
귀여운 깨달음. 깨달음 얻었나 뭐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건 제가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깨달았나? 난 원래부터 이랬어. 깨달은 건 여러분일 뿐. 가자 가자.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되면 용가리까지 가지고 올 수 있죠. 나이스입니다. 이거 천천히 해도 되겠다. 블루 갖고 오고. 오케이. 전형 일부러 안 쓴 거야. 탑에다 써줄 거야. 티타 때문에. 진짜 당신 누구야? 테일이 지금 바텀에다가 테를 한번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 꽤 많이 밀렸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탑에다 써서 밸런스 맞춰줘야 돼. 14분 전에 쓰는 게 좋을 텐데. 아 이거 타워 걸기 때문에요. 저런 풍돈 안 먹어. 안 먹어. 푼돈 좋습니다. 어? 시간 되나? 뻥이야 개 맞췄어. 어, 야 된다. 나이스. 나의 판단 이름 주요했구만. 개구 어허허 이 꼬맹아 지옥에 가서 키 쑥쑥 크길 바래. 자식 말이야. 바텀 죽었나보네. 천천히 해. 내 아이디 보여? 형님 너무 푸근하십니다. 각 한번 좁혀보자.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절로 빠져? 어 나이스 잡았다. 아 까비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맞춰놓고 나이스. 미달리도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신념이 달라 이리. 아! 야씨! 아, 겸손할 걸. 아, 괜히 QR 지존 빨리 썼어. 요즘 진짜 현재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다니까. QR을 옛날에는 딱 Q 쓰고 딱 상황 보다가 R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 어디 뭐 음식점 안 가면 QR코드 찍으세요. QR코드 빨리 찍으세요. 아 QR은 바로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이게 요즘에 딱 현 상황 때문에 내가 이게 머릿속에 진짜 입력이 돼가지고 지존 빨리 QR을 한 거야. 감사합니다 김 규명 씨. 아 아이디가 진짜 귀여우시네요. 어? 아! 야! 우리 따윈 필요 없어. 나에게 맡기시. 뻔히 보이는 수였어. 안 돼? 안 돼? 살 수 있다! 빠생! 아이 그걸 누가? 어 뭐야? 야 이걸 맞춰? 야! 야 이걸 각을 이렇게 날카롭게 던진다고? 아니 나이스. 아! 창 던지는 각은 날카로웠으나 게임 던지는 각은 더 날카롭구나 이 녀석아. 아 예성이 녀석. 아 이거 헬 공 있어? 공사 나이스. 깨고. 아 누가 맞았으면 갈만했는데. 불꽃으로 달라. 실력은 아 까비. 오케이 기운 가자. 여기. 와 이게 안 되네. 아싸 게이드 튀는 거 애교 나온다. 오케이 뒤로 빠져야 돼. 안 돼? 그대의 영혼이 안식을 찾기를. 이거 특타 지금 W 없거든요? 멋이만. 뭐야? 아 이거 줘야 되는데? 장황해가지고 내가 먹어버렸네? 보이는 아니었어요. 나이스 바텀! 바텀도 이거 각성했구만! 손가락 30초 휴식 1승급 노방송.
예? 아 1승급 노방송이요. 1승급을 할 때까지는 우리를 볼 생각 하지 말라는 시청자분들의 따끔한 메시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노력해서 한번 뛰어 올려보겠어요. 일로 와 예성아. 그대의 여정. 오예 빠생 노래 부르기. 제발 발언 건들지 마! 아! 아, 야, 그 각을! 아, 이거 예쁘게 던지냐? 아니, 내가 못 피하는 각을 자꾸 던지네, 이 자식이. 진짜 여간 내기가 아니네. 아, 근데 생각해보면 나 정말 멋있다. 걱정거리 이렇게 잘하는데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닉네임 변경권. 아, 닉 변경 축하드립니다. 아 똥귀명씨 왜 자꾸 그 애교 뽑으시려고 하세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제가 애교 부리면은 아니 입으로 말하는 거야 똥구멍으로 말하는 거야 하면서 남자가 왜 그런 목소리냐고 더럽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애교인데 왜 그거를 돈 주고 뽑으시려고. 오케이 이번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말한다고요? 아 제가 너무 고급지지 못했나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았나? 앞으로 고급지게 말하겠습니다. 애쏘. 어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그래도 조금 뭐야 아 끝났구나.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역전할 수 없다 라고 느낀 적은 설렌을 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르블랑 줘야겠다. 르블랑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어. 블루드만 블루드 못 주고 이 친구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내가 탑도 풀어줄 수 있었고 바텀도 갈 수 있었고